한창 고추를 따는 동안에요. 사장님 댁 마당에 아주 진수성찬이 차려졌답니다. 모두 청정 영양에서 자란 것들로 만든 음식들이랍니다. 열심히 영양 고추 딴 자, 맛있게 먹어라. 사장님 박수. 와! 잠깐만, 이 상다리 괜찮나요? 이거 한번 저기 다리 좀 점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또 이렇게 푸짐하게 또 차려주셨어요? 이게 다 영양에서 나온 거죠. 전부 다? 한번 좀 직접 설명을 좀 해주시죠. 유기농 고추. 네. 고사리는 요 뒤에서 따고. 뒤에서 따고. 근데 중요한 건 보니까 모든 반찬에, 모든 메뉴에 고추가 다 들어가 있어요. 100% 다 들어갔죠. 일단 군수님께 다시 이거 넘기고, 군수님 고추 먹방 한번 보여주셔야죠. 매운 뭐 드시려고. 원래 매운 남자입니다. 예. 그래도 먹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야, 이거 같이 먹어요. 같이 먹어요. 네. 건배 한번 하시죠. 고추. 영양 고추. 파이팅. 건추. 아. 그게 안 맵네요. 엄청 달죠. 네. 설탕. 설탕 치셨어요, 이거? 네, 설탕. 어, 진짜 달다. 고추가 맵다. 자, 그다음에 묵은지를 먹어요. 묵은지인데 거의 색깔 자체는 생김치처럼 아주 그냥 빨개요. 약간 고춧가루가 네. 영양권이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아, 빈말 없을 때 이거. 와, 진짜 맛있다. 여러분, 이제부터 김장은요. 영양 고춧가루로 하세요. 무조건! 흰 쌀밥 위에 짭조름한 반찬 하나 올려서 입안에 넣으면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매운맛과 달콤함이 반복되는 맵단맵단 식사. 영양의 자연을 온몸에 집어넣었습니다. 잘 먹었어요. 군수님. 네. 배가 너무 부릅니다. 배불러요? 어, 이제 배가 조금 살짝 나오잖아. 아니, 근데 네. 이렇게 이제 갓 딴 고추를 갖다가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밥상에까지 올라온지 이게 너무 궁금한데요? 네, 제가 오늘 특별한 것을 소개합니다. 약간 옛날 방식이긴 한데 아날로그 방식으로 네. 한번 점프해가지고 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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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예. 어, 그래 보입니다. 아주 깔끔하고 말이죠. 여기가 일단 어디입니까, 군수님? 아, 영양 고추 유통공사. 우리가 계약 재배한 물량들을 여기서 집결해서 예. 등급을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무게를 달고 해서 여기서 바로 입고를 시킵니다. 아. 여러분, 여기 있는 상자들이 다 영양군 농가에서 보내온 고추들이랍니다. 이야, 양이 상당하죠? 이렇게 가져온 고추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화로 이루어지는 게 참 놀라웠습니다. 가장 먼저 고추를 깨끗이 씻고 선별하는 과정에 들어가는데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세척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서부터는 또 건조 공정입니다. 건조. 아, 건조. 건조. 저온 건조로. 아, 저온 건조인가요? 저온 건조입니다. 그 저온 건조를 하는 이유가 이제 영양소 파괴가 덜 되는 거죠? 비타민 파괴를 최소화하고 색깔을, 빛깔을 곱게 하기 위해서. 우와! 건고추, 건고추! 아, 저기 이렇게 나오는구나. 영양 고추는 과피가 워낙 두껍기 때문에 예비 건조와 본 건조로 두 차례 나눠서 진행하는데요. 다 건조된 고추는 커다란 비닐봉지에 담겨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단계는 바로 분쇄 과정입니다. 잘 말린 영양고추를 그 유명한 영양고춧가루로 만드는 하이라이트 작업이죠. 이 과정 또한 모두 자동화로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보면 여러 대의 기계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죠. 이 기계들이 고춧가루의 입자별로 자동으로 분류를 시켜준다고 합니다. 고춧가루는 최종 상품 포장지에 쏙! 그리고 최종 단계인 엑스레이 검사를 거쳐 상품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작은 먼지 하나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영양군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소비자냐? 야, 진짜 그 밭에서 아까 봤던 그 고추가 이제 이렇게 고춧가루가 돼서 상품이 되어 나가기까지 네. 이렇게 수많은 공정을 거치는 줄 몰랐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많이 애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정말 정성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잠깐만. 아, 저는 사실
이 몸의 영양은 영양고추를 딱 채웠는데 마음의 영양도 채우고 싶어요, 군수님. 혹시 뭐 네. 어디 좀 영양 또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갈 만한 곳이 없죠? 네, 우리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자작나무 숲이 있습니다. 아, 시간이 오늘 있으니까 그렇죠. 아, 우리 자작나무 숲에 한번 찾아보시고 정말 오. 많이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자, 마지막으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양고추 파이팅! 파이팅! 네, 이제 저는 자작나무 숲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혼자 계세요? 네. 자, 하나, 둘, 셋! 오! 영양 자작나무 숲! 대박, 대박! 어이, 뒤에가 지금 자작나무예요? 눈앞에 펼쳐진 대자연의 풍경! 고추만큼이나 천혜의 자연환경 또한 영양군의 자랑입니다. 하얀 자작나무 숲 사이를 거닐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한꺼번에 펼쳐지는 이색적인 경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 진짜 근데 정말 하얗네요. 이쁘다. 잠깐만. 어? 아침에 봤던... 숲에서 발견한 꽃다운 여인들. 여러분, 맞죠? 어, 맞죠? 아까 아침에 봤던 그분 맞는 것 같은데? 나와봐. 아, 맞죠? 맞네! 아! 유진 씨! 유진 씨 맞죠? 저 어떻게 아세요? 아니, 뭘... 아니, 뭐 연기파 배우신 거야? 뭐. 아니, 아까 저희 고추밭에서 아침 만났잖아요. 전 초면인데? 죄송한데, 저 한 번만 꼬집어 봐줄 수 있어요? 아! 어, 꿈은 아닌데? 아! 오늘 그거야, 형? 3대1 소개팅이에요? 맞죠? 아, 아니, 어차피. 아, 꿈이 너무 크시다. 영양의 고추만큼이나 아름다운 새 여인을 소개합니다. 2024 영양 고추 홍보사절 딸, 진, 이유진. 선이 아름다운 절세가인, 문유빈. 매콤함에 중독되듯 볼수록 매력있는 여자, 문희재. 세 명의 영양 고추 홍보사절단과 함께하는 영양 자작나무 숲. 아, 이 순간이 영원하길. 자작나무 숲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 자작나무 숲은요, 3km의 산책로를 자랑하는 아주 멋진 곳인데요. 이 지금 심어진 나무들, 이 그루수도 엄청 많아 보이는데 몇 그루 정도 심어져 있는 거예요? 무려 네. 20만 그루가 넘습니다. 20만 그루! 장난 아니네. 어쩐지 피톤치드 양이 일반적인 숲에 비해서 한 배 이상은 된다 했어요. 여기가 사계절 내내 분위기가 달라서 언제 와도 새로 온 것 같은 정말 신선한 느낌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지금은 여름이라서 이렇게 풍성하고 맑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답니다. 여름을 밀어내고 슬슬 가을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지금. 더욱 싱그럽게 익어가는 영양 자작나무 숲은 피로와 스트레스에 지친 현대인의 심신을 정화하기에 충분하고도 넘치는 힐링 명소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공기 좋고 물 좋은 영양까지 와가지고요. 영양만점 고추도 먹어보고 마음의 영양까지 이렇게 채워봤습니다. 세 분이 또 홍보사절로 이제 열심히 또 활동을 하실 테니까 영양 자랑 대놓고 한번 해주시죠. 네, 우리 영양의 자랑 영양고추는요. 영양 만점인데다가 맛까지 좋습니다. 영양에 놀러 오시면은 영양고추 꼭 드셔보시길 바랄게요. 좋습니다. 영양고추 받고! 영양에는 20만 그루의 자작나무가 있는 자작나무 숲이 있는데요. 이곳에 오시면 청정자연 영양의 오지 산골의 자연을 만끽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영양으로 오세요. 네, 우리 영양은요. 밤하늘까지 아주 예쁜데요. 영양으로 오셔서 은하수 낭만까지 즐겨보세요. 자, 여러분 들으셨죠? 고추, 자작나무 숲, 그다음 반딧불. 이거 말고도 진짜 유명한 게 많습니다. 이건 직접 와보셔서 느껴보시기 바랄게요. 여러분, 영양으로 오세요! 박수!